안녕. 오늘 리뷰는 짜라자잔 짜잔 네오 쿠션 파운데이션. 네오 파운데이션을 전 색상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하고 그다음에 이 파우더까지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여러분들 저는 한 달째 쭉 써보고 지금 리얼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제일 반했던 게 바로 이 브러쉬하고 이 파우더거든요. 물론 이 아이들은 제가 다 써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건성이 써도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매트 파운데이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드렸는데, 의외로 이게 하고 이게 저의 마음을 쏙 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영상 함께 하시죠. 사랑합니다, 라네즈. 제 영상 중에 딱 하나만, 여름철 쿠션하고 여름철 파운데이션 하나씩만 제가 추천해주세요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그거 보시고 저한테 라네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파운데이션하고 전 색상을 보내주셨고요. 네, 브러쉬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우더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네오 파운데이션은 제가 여러분들 질감이라든지 뭐 지속력이라든지 그런 걸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여드렸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전 컬러 발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분이 바르면 좋겠다, 그리고 쿠션과 파운데이션의 빛깔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좀 세세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요즘에 너무나 빠져있던 게 바로 이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중에서 나왔던 파우더가 있어요. 이 파우더가 제가 2년이나 3년 동안 너무나 잘 썼던 저의 인생템 이니스프리. 이 아이를 버금가는 게 여름철에는 없었어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냥 쳐냈어요. 저의 인생템 파우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미쳐 도라시예요. 저 지금 되게 많이 썼거든요. 거의 절반 썼어요. 얼굴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영상 눈 동그랗게 뜨고 귀 쫑긋하게 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쩐다! 제가 23N1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23N1 쿠션하고 그다음에 23N1 파운데이션하고 빛깔이 어떻게 틀린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들 이 브러쉬 살아. 와, 되게 부드럽다. 자극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단모예요, 단모. 이 브러쉬가 요 마크 제이콥스라고 있어요. 마크 제이콥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비싼 브러쉬예요. 되게 제 최애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이게 지금 4, 5년 됐어요, 이 브러쉬가. 그래도 아직까지 짱짱하거든요. 이 느낌하고 너무 비슷해. 그리고 캣본디 브러쉬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 너무 아껴서 바르는 아이인데 이 브러쉬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 모질이. 이거 브러쉬 따로 팔아도 진짜 팔리겠는데? 난 사고 싶은데? 비슷해요, 느낌이. 쩐다! 자,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하고 쿠션하고 이 종이에다가 조금 발라봤는데요. 쿠션 제형과 파운데이션 제형을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이 가다가 멈춘 건 뭐냐? 코팅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여기에서 블렌딩이 되는 거거든요. 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리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딱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라는 컨텐츠에서 쿠션보다는 저는 파운데이션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건성이신 분들은 쿠션 같은 거 제형을 썼을 때는 이렇게 파우더 공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무너졌을 때안 이쁘게 무너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미세 파우더 공법이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하다, 속건조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 대신 반면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림성이 끝까지 유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코팅막이 있는 거예요. 미세한 파우더 공법이 약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보호 보습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딱 하나만 해서 얘기했을 때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이 건성이 쓰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래서 수부지시라면은 쿠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건성 쪽이시라면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오라고 이두 개가 네오 쿠션, 네오 파운데이션 이렇게 나왔지만 두 가지가 정말 다른 제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가 23호 빼고 나머지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다는 거야.
자, 어떤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쿠션 같은 경우는 17호 N1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네오 쿠션을 제가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했을 때 17호 N을 테스트하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백설공주처럼 하얀 색깔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번 파운데이션 색깔은 17N1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해서 17호 N1 같은 경우는 쿨톤이신 분들 그리고 18호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예쁜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점은 여러분들 중시하시고요. 예전에 네오 쿠션을 17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17호를 선택하신 분들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이렇게 톤업 크림 같고 뭔가 백탁현상 느끼는 것 같고 색깔이 너무 안 이쁘다라고 한다면은 요번에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다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네오 파운데이션 매트 23호를 쓰고 나서 8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굉장히 오늘 땀 많이 흘려가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크닝이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크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밑에 하단은 이렇게 지웠습니다. 저 위에는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 밑에를 지웠어요. 자,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주시면 다크닝을 여러분들 직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완벽하게 다크닝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자, 여기는 지운 상태, 여기는 있는 상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만큼 다크닝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호수부터 발라보도록 할게요. 17N1.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옛날에 쿠션 있잖아요. 17, 이 정도, 이거보다 더 하했어요. 너무 하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그 컬러인데 지금 뉴트럴 톤으로 완벽하게 잡았죠. 색깔 너무 예쁘죠? 21C1. 쿨톤이신 분들. 예쁘죠? 완전 핑크 살구톤이에요, 살구톤. 여러분들. 21C1인데 완전 쿨톤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완전히 핑크톤인데 그게 완전히 핑크톤이 아니야. 살짝 톤 다운된 살구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색감 너무너무 잘 뽑으셨어요. 요번에 라네즈가. 21N1. 21N1 같은 경우는 21호 중에서 뉴트럴 톤이신 분들이 바르면 되게 좋을 색상. 이건 내가 탐이 난다. 21N1 색깔 왜 이렇게 예뻐? 색깔 너무 예쁘다. 뭐야? 너무 예쁘다. 21N1이에요. 많이 붉지도 않고 굉장히 예쁘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23호.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이 색깔 완전히 홀리게 됐거든요. 너무 색깔 예쁘게 잘 뽑았어. 라네즈 선생님들께서 지금 뭔가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완벽하게 색깔을 구현해내셨어요. 정말 살구톤이야, 여러분들. 이거 봐, 여러분들. 완전 살구톤. 이렇게 잘 뽑으셨어. 자, 그 다음에 남성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요번 톤이거든요. 25N1. 25N1 발라볼게요. 오, 이거는 진짜 남자들 너무 좋아하겠다. 티안 나게.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와, 완전 옐로우기 엄청 많아요. 와, 25N1. 남자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23호보다는 25호에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되게 잘쓸것 같아요. 예뻐! 생각보다 예쁘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요거 보이시죠? 이런 광택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광택이 나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호보습막을 조금 넣은 것 같아요. 밑에 파우더 공법을 살짝 빼셨어요. 쿠션을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쿠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세요. 파운데이션은 광이 진짜 많이 돌잖아요. 쿠션은 안 돌아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 쿠션 같은 경우는 수부지이신 분들, 지성이신 분들이 쓰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는 지금 23N1 발라보도록 할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브러쉬를 잘 만들어주는지. 저 라네즈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다면은 저 이거 브러쉬 좀더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아, 브러쉬 너무 지금 홀릭됐어요, 정말. 그리고 이 아이는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살살살만 발라주셔도 돼요. 자, 예쁘죠? 요게 지금 막 바른 거고요. 요게 다크닝인데, 요 정도 다크닝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서 대박 꿀템. 여기서 또내 인생템을 만나버렸잖아.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들. 라네즈 파우더 하고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두개 여러분들 진짜 당장 사세요. 인생 파우더, 예, 찾았어요, 인생. 파우더 대박이야. 파우더가 사랑이에요. 저 지금 4년 만에 제 인생 파우더를 바꿨어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제형하고 너무나 똑같은 게요 이니스프리거든요. 요 이니스프리를 제가 4년 동안 너무너무 주구장창 잘 썼어요. 얘는 이것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요거. 솔직히 라네즈 거보다 얘게 이니스프리가 이 퍼프 때문에 퍼프가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이 소리가 이니스프리 파우더예요. 이 소리가 라네즈 파우더예요. 뭔지 아시겠죠?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냐? 약간 라네즈께 훨씬 더 입자가 더 이니스프리 거를 한번더 가른 느낌, 코팅하면서 가른 느낌. 요런 느낌이에요. 나 인생 파우더 다시금 지금 찾았잖아요, 여러분들. 입자가 너무 고와서 예뻐져. 요번에 라네즈에서 나온 파우더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보송보송해요. 예, 보송보송. 급격하게 보송보송해지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이쪽은 제가 이니스프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니스프리를 여러분들 진짜 이니스프리나 이거 4년째 저의 인생템이에요. 여름철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무려 4통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갈아 엎었어요. 라네즈가. 자, 이니스프리는 라네즈보다 입자가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얘가 민감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자, 요런 느낌. 얘도 보송보송. 이 느낌. 밭에서 방금 이렇게 딱 끄집어낸 그 핵감자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니스프리, 여기가 라네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네즈 한번 속속들이 제가 파헤쳐 봤습니다. 뭐,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피부 타입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네즈에서 요번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잘 맞고 제가, 와, 이거 진짜 의외의 꿀템이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확 빠진 템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피부 타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피부 빛깔은 어떤 걸까요?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라네즈 네오 쿠션하고 라네즈 네오 파운데이션하고 질감부터 색감까지 완전히 틀립니다. 쿠션이 파운데이션화 된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존재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바레이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레이션 하나하나 색감들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테스트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쿨톤부터 시작해서 뉴트럴 톤까지 어우러지게 그런 색감들을 표현했고, 정말 색감이 쿠션에서 한 단계 진화가 아니에요. 10단계 진화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브러쉬하고 파우더는 저세상 템이에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